자, 여러분, 오늘 메타슬러그 더블 엑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긴으로 피오로 하면 무기가 사긴 한데 그냥 초반부터 더블 어디? 헤비머신건, 슈퍼 헤비머신건이라는데 파거던 공개예요. 같이 친구예요. 이럴수가. 내 전용 페이스북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슈퍼 헤비머신건이야. 초반부터 얘가 피오가 이게 너무 좋고요. 그래픽이 안 좋은 거 이해해주세요. 그래픽이 나섰습니다. 왜냐면 얼굴이 안나와 애들이. 너무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애들이 얼굴 안나와요. 자, 여기서는 그냥 슈퍼 헤비머신건을 계속 깔겨줍시다. 로켓 런처 개나 줘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앞으로 쭉 갖추시면 돼요. 여기 원래 할배 있는데. 자, 계속 앞으로 폭탄 두 개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면 됩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갖추시면 돼요. 자, 여기서 칼지. 여기서 밑으로 가는 거 있었는데 어떻게 가는 거였더라? 아, 강아지 미사일. 근데 왜 90발이지? 잠깐만, 90발이야. 아, 이 T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 T가 좋은 게, 잠깐만요. 이 T가, 이 T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자동 유도 미사일이죠. 여기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떨어질게요. 여기 오랜만에 보죠? 메탈 6 2스테이지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나 이 애들 정말 싫어해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네, 녹화 방송 있습니다. 안 좋은 추억. 근데 죽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메탈 더블 엑스는 처음 해보거든. 이게 메탈 슬러그 7 이후로 나온 거라는데, 아, 좀, 뭔가 좀 처음 해보고, 뭐, 왜 이게 메탈 3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애들이? 왜 이런 애들이 왜 밑에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비기너는 엄청 쉽고, 노마는 어렵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겨? 아, 그래요? 잠깐만, 또 죽을 것 같습니다. 죽지 말고. 아, 저기서 내려가면 바로 뒤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폭탄 두 개 하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더블 샷건 들고 갑시다. 아, 보스인 것 같네요. 아무것도 안 움직였으니까. 자, 여기서는 폭탄만 계속 쓰자. 폭탄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보스가. 자, 더블 샷건만 계속 내려주면 될 것 같네요. 더블 샷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벌써 보스가 깨지네요. 벌써 처음부터 보스를 깨다니. 자, 일단 깼습니다. 할배를 다 잃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소리도 바뀌었구나. 메탈셀러가 더블 X 쉽지 않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기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 뭐지 이건? 뭐지? 아니, 저 차원은 뭐야? 어? 모댕군이잖아. 뭐야? 쟤네들 누구야? 어? 뭐요? 쟤 또 왜 웃어? 무슨 일이야? 미션 2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체? 아, 일단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순간. 일단 이놈들 다 죽이고, 얘도 앞으로 전진합시다. 뭐 어차피 더블, 아니, 헤비머신건이기 때문에 굳이 뭐 꿀릴 게 없으니까. 계속 가주시다. 원래 여기 할배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더블 엑스, 메타슬러그 더블 엑스 플레이 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근데 하시는 거 보면 다들 클라크 말고 피오라 하시더라고. 어? 피오라 하더라. 무시할까? 그래, 그냥 가자.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문 좀 열랑게? 에이. 그럼요, 이거 위에는 뭐, 뭔가 내려올 것 같네.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레네이드네요. 그레네이드는 챙겨주시다. 내가 좋아하거든. 자, 위로 쏴주시다. 계속. 그레네이드? 아름답죠. 자, 이렇게만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쉽잖아, 이거, 비기너. 너무 쉬운데?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로켓 반쭈 먹어주고. 로켓 반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럴수가. 아, 그렇군요. 아, 이거 뭐야? 자꾸 빠져! 어, 뭐야, 이거? 아, 밑에 뭔가 이상이 있구나. 죽을 뻔했습니다, 또. 아, 이제 죽지 않겠습니다. 이제 절대 죽지 않을게요. 이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뭐지? 얘는 뭐야? 할배. 일단 할배를 구출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는 폭탄 두 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앞으로 계속 가주십니다. 아, 뭐지 이건? 아, 잠깐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리고 여기에, 그래, 이거 있었어. 내가 공략에서 봤거든. 내가 공략에서 봤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폭탄을 무한대로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이렇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먼저 제거해주시고, 이것도 제거. 일단 어딘가에 다른 애들 있을 건데. 아, 하나 터졌습니다. 이러지마. 또 저기 있는 거는 그냥 저렇게 해서 깨도록 하죠. 일단 계속 돌진해보세요. 뭔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또 뭔가 있네요. 아니, 이럴수가. 한 대 맞다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럴수가. 너 죽어, 이 새끼야. 자, 난산. 뭔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 뭐지, 이건? 이럴수가. 쏘지만 말아주세요. 안 돼! 이럴수가. 아, 나 이럴수가. 괜찮아요. 더블 헤밍머신 건으로? 아하, 죽어버렸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여기 하나 있었을 텐데. 아, 이럴수가. 이 밑에 있는 애들도 정말 짜증나네요. 아니, 이럴수가. 나 이거 연습해서 꼭 공략을 하고 말 거야. 헤드식스도 트롤 방송했지만 꼭 공략을 하겠습니다. 연습하고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무슨 무기가 나올까요? 얘도 이상한 보스네요. 왜 이상한 보스가 나온.. 뭐야 이거? 애니미 체이서네요. 몸 120발이요? 아, 120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애니미 체이서 뭐.. 아, 끝났네요 그냥. 보스가 제일 쉬운 것 같네요. 나 제외하고 두 명인데 조용하네요. 미션 컴플리트. 솔직히 가는 것보다 보스가 더 쉬운 것 같은데? 하. 일단 플레이를 비기닝으로 체험이 아니라 체험하는 거지. 그래, 연습은 아닌 거 체험입니다. 나 이거 처음 해보니까 영상으로만 봤거든. 아, 저거 뭐지? 야, 저거 뭐야? 무기인가? 뭐지 방금? 뭐 이상한 거네요. 우와. 이게 뭐야? 잠깐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 왜 죽었지? 왜 죽었죠? 잠깐만, 내가 왜 죽은 거야? 하하,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돌지만 하죠. 그냥 그저 웃지요. 랄라. 그냥 그저 웃지요. 슈퍼로켓 런처. 그냥 그저 웃지요. 자, 계속 앞으로 가주시다. 로켓 런처라니. 하마치랑 같이 있었는데 써볼 텐데. 어? 하마치라고? 에이, 그러다 요거도 먹습니다. 가능한 마크는 내가 스팀에서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못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안 돌아가. 이럴수가. 너무 쓸쓸합니다. 이거 파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뭡니까, 이거? 자, 제거하도록 합시다. 왠지 짜증날 것 같으니. 그럼 헤비는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뭐 어차피 쟤는 천원 부족이니까. 이렇게만 해. 아, 저 레이저가 나오구나. 좀 특이하네요. 자, 일단 이 헤기를 제거해두고 밑에 있는 애들을 제거하겠습니다. 복돌 마크를 왜 돌리십니까? 그러다 요거 더 먹습니다 제가. 아, 죽었어. 자, 저것 마저 제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에 있는 애들부터 제거합시다. 밑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제거하죠. 폭탄으로 제거가 안되구나. 이럴수가. 자, 앞으로 계속 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무것도 없겠지? 없네요. 이건 뭐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어벳을 얻었습니다. 어, 뭐지 저건? 깨지나? 아, 안 깨지는구나. 돌진하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걔도 앞으로 돌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 이거 깔게 되구나. 연타를 해야 되는 거였어. 이럴수가. 잠깐만, 연타를 하는 거였어. 연타를 하는 거였어. 잠깐만요. 죽겠어. 죽겠어요. 잠깐만요. 죽었습니다. 이럴수가. 저기서 계속 떨어지구나, 죽으면.
아, 일단 밸런스는 잘 맞는 것 같네. 또 죽기는 싫습니다. 잠깐만요. 헤비머신건으로 깔겨주고 갑시다. 위는 해체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나올까? 무기 T? 제가 좋아하는 무기 나왔습니다. 됐네요.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가는 게 아니라, 아, 뭐가 있었는데? 자, 일단 T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럴 수가. 이 새끼는 뭐지? 후! 뭐야 이거? 무기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무기를 주다니 감사하네요. 후! 아니 이럴 수가.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죽었네요. 이건 뭐지? 그 마침 메탈에 자 T를 쏩시다. 자 T만 계속 쏘면 죽을 거 아니에요 보스가. 자 보스는 아 쉽네 확실히. 보스가 너무 쉬워. 그냥 가는 길이 어려운 것 뿐이지 보스는 쉽네요. 그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미션 4라네요. 내려가는 건가? 아 위에 할배가 있었군요.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체험하는 거니까 이거는 빨리 스피드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빨리 가능한 스피드 게임을 해야죠. 폭탄 두 개 파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계속 갑시다. 폭탄 두 개 계속 전진합시다. 왜 전진 못하긴 했구만. 피해줍시다. 자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면 될 것 같네요. 아! 또 죽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왜 저거 죽는거지? 폭탄을 주는군요. 헤비머신가 되지. 자 갑시다. 폭탄 두 개 그 다음에 제거. 그러다 칼질당해서 죽었네요. 바로 죽으면 되려나 저거는? 피하는 방법이 뭐였더라? 나는 뭔가 피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먹읍시다.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였지? 아 오토바이가 나왔어. 네 존재감 없느님. 뭐 강아지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거를 하자고? 그러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자 계속 가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는 폭탄을 쓰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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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얼핏 하다 보니까 되네. 자 이거는 이렇게 깔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는 제거. 그리고 저기 총소는 저격수 제거.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대포 제거. 파이어. 뒤에 오토바이 조심. 폭탄 두 개. 그러다 죽었습니다. 라플은 안 돼. 라플은 메탈 6에서 써봤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무기도 반마구께 안 주는데 뭐. 무기도 반밖에 안 줍니다. 어 이거군요. 행복합니다. 점수를 얻어야지 이렇게. 근데 뭔가 많이 달라졌다. 칼진도 많이 하고 세이지가 점점 바뀌어서 그런가? 이제 뭘까요? 아 꽃이 나오다니. 어 타조라. 어 정말 오랜만이네요. 타조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타조 메탈 3에서만 나오고 전혀 안 나왔는데. 어 타조 역시 컨트롤하기 힘들죠. 뭐야 저거. 이거는 공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죽었습니다. 증발해버렸어. 타조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좋아했는데. 떨어지마. 여기 타조가 필수인가? 보니까 타조가 필수네. 또 죽었습니다. 아 왜 자꾸 죽는거지? 그냥 타조가 필수네 보니까. 이게 갈 수 있는게 타조밖에 없네 보니까. 갈 수 있는게 타조밖에 없구나. 저 꽃이 나오네요. 저거 맨날 나오더라. 메탈3에도 그러고. 근데 메탈3 애들이 왜 여기 나오는거지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그렇게 때려주면서 저 내려오면 점프를 해서 피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 점프! 또 죽어버렸군요. 이럴 수가. 그냥 가면 될 것 같네요. 아 아니구나. 뭔가 이제 적이 나올 타이밍인가? 네 탱크가 나오네요. 제거. 왜 Z가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레트는 여기서 안 나오나? 티밖에 안 나오나? 보스인가? 보스인 것 같군요. 드롭샷이라니. 이럴수가. 이런 싸구려. 싸구려밖에 안. 아, 이거로 제거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얘 패턴이 뭡니까? 뭐 이상한 패턴이네요. 뭐 일단 T로 계속 깔겨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왠지. 정말 보스가 너무 쉽네요, 보니까. 게임이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벌써 게임이 끝났네요. 날 어디로 보내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벌써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허허, 이럴 수가. 미션 컴플리트. 파워한 내 속도가 엄청 빠르지? 어쩔 수가 없어. 엄청 빠르지. 네가 그 곱하기 2 S2 하면 원래 빠르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낙하산이 펴지구나. 점프도 하면. 신기해. 신개념이다. 잠깐만요. 애니미 체이서네요. 내가 좋아하는 애니미 체이서가 날아갔습니다. SCV가 개사기라고? 그럴 수가. 그럼 좋은 거지 뭐. 여기서 낙하산을 피고 갈 수 있네요.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점프하지 마세요. 이럴 수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것도 힘드네요, 생각보다. 낙하산도 컨트롤이네. 아, 저거 안 먹었네요. 아, 큰일 났어. 저거 먹었어야 됐는데. 인. 이거 왕코인으로 깨는 사람 있을까? 나 보고 싶어, 한번. 왕코인으로 깨는. 아직도 낙하산이 펴지네요. 재밌고. 이거 왕코인으로 깨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가 죽었네요. 아, 있다고?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아니, 이럴 수가. 절벽이었다니. 자, 내려가줘. 이러면서 내려가줘야 될 것 같네요. 아, 이제 낙하산 대결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원코인으로 깼다고? 말도 안 돼. 자, 이렇게 있는 애들 제거. 여기 나머지 애들 제거. 낙하산을 펴주면 될 것 같다가 죽을 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아,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려갈 때마다 자동으로 낙하산이 펴져, 이거. 슈퍼 에비 머신건이다. 자, 앞으로 갑시다. 자, 계속 앞으로 돌지. 슈퍼 로켓 런처가 나왔습니다. 행복하군요. 이걸로 계속 개돌이나 합시다. 행복하군요. 바다 위로 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봐봐,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 정말 어렵네. 이거는 곧 연습을 해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자꾸 죽는 거지, 이걸? 아, 정말 이해가 안 가. 자꾸 죽습니다. 슈퍼그레니드 나왔죠? 자, 슈퍼그레니드로 계속. 뭐야? 도대체 레이저가 바로 나왔어? 좀 어이가 없습니다. 허허. 나 보스겠지, 또. 허나마나. 보스가 나올 것 같군요. 이건 뭐지? 야, 이건 뭐냐? 헐, 이건 뭐죠? 뭔가 특이한 공이 나왔네. 800에도 나오고요. 뭔가 많이 바뀌었. 하하, 이럴 수가. 저기서 저렇게 나오다니. 아니, 이럴 수가. 나를 능력하다니. 자, 계속 앞으로 갑시다. 하다! 하면? 아니, 이럴 수가. 자꾸 죽어. 카톡 절대 안 합니다. 남의 세상관을 묻지 마세요. 됐어.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다. 아, 보스인 것 같네, 딱 보니까. 이건 뭐지? 왠지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뭘까? 자,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걸 숙여야 되나? 아,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위에 이렇게 해주면 되나? 뭐야, 저거. 아니, 저거 화면을 껴서 왜 죽어? 이거는 일단 가능한 빨리 파괴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이렇게. 그러다 깔아뭉개 죽네. 와, 보스 죽이네. 뭐야, 이것도. 야, 패턴 많이 바뀌었다, 이거.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메탈이. 저것도 깨졌습니다, 이제. 저것만 깨면 이제 게임이 끝날 것 같네요. 다시 게임이 왔습니다. 저것만 깨면 끝이구나, 그럼 한마디로.
너만 빨리 깹시다. 하필이면 더블에 더블 머신건이 나오더니. 후! 아니 저걸 어떻게 때려. 어 진짜. 파스. 자 이제 게임이 안 될 것 같네요. 자 게임 클리어. 아 어렵군요 게임이. 어려워 게임이. 이럴 수가. 구배빨이 뭐지? 투베이비 머신건? 미션 6네요. 이거 몇 가지 있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왜 이러시는 거죠 다들 나한테? 크레인샷이네요. 어! 아! 왜 자꾸 죽는 거야? 아 이럴 수가. 그리고 얘가 좀 기능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뭔가 많이 바뀌었네요. 폭탄 두 개, 폭탄 두 개! 하하! 정말 어렵네요. 아, 왜 이렇게 게임이 어려운 거야? 허잇! 아니, 이럴 수가. 하하! 미쳐버리겠다. 아. 이거는 정말 뭘, 동영상을 다 외워야 될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좀 동영상을 다 외워가지고. 이거 패턴을 다 외워야겠다. 어디서 이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 죽이는지. 글쎄. 이건 그냥 제거하면서 열심히 알아서 가야 될 것 같네요. 떨어지지 못하고 좋은 컨트롤러 떨어지면 되는 건가? 네 이렇게 해줍시다. 일단 저놈을 잡도록 하죠. 폭탄 슈퍼 그레네이드 감사합니다. 슈퍼 그레네이드 총알수가 정말 많네요. 마음껏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지만 이걸로 달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습니다. 뭐지 저건? 순간 놀래서 떨어져서 사망했네요. 저건 방금 뭐지? 뭔가 이상한 애들이네요. 뭐지? 얘네들 이상한 무기 들고 다녀. 뭐야? 뭔가 좀 많이 특이합니다. 아 제트 나왔네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트가 무슨 30번 있어? 왜 이게 실드야? 와 하늘도 날아다닌 거 보면 그냥 못된 건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못된 것 같네요.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것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냥 패턴은 똑같네. 근데 이거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네요. 저거 대포가. 자 갑시다 계속. 아 이럴수가. 폭탄 얘네 좀 이상하게 쏠 것 같으니까 좀 빨리 때려 죽여야 될 것 같네요. 할배 빨리 내려와. 넌 누구지? 무슨 아이템이야? 폭탄이네요.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의 탐포스 깨고 나온 애들이라고? 아 그렇구나. 자 일단 계속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뭐지 방금? 전기 충격 뛰었어? 아니 뭐야 저것들. 형 뭐지? 뭐 이상한 것도 특이한 게 나오네요. 그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호호! 이럴수가. 야 이거는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런 애들이 나와. 제트는 칼바람이야. 나중에 쓸게요. 아니 이럴수가. 잠깐만 제트 보여드릴게요. 칭칭칭칭칭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러다 죽을 뻔했습니다 방금. 허허 죽었잖아 내 제트. 정말 이 미래 모델군 애들 갈기가 찢어 죽여버리고 싶군요. 뭐지 이번에? 뭐야? 건담이니?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지 이건 또? 야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잠깐만요 이게 뭐죠? 뭔가 특이하네요. 아 저 위에 있는 애는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대체? 정말 짜증나네요. 아니 저건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서 가드할 수 있는 거야? 가드할 수 있네요. 아 그렇구나. 하하 나 이걸 로봇 어떻게 하는지 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건가? 뽕 이렇게. 아 그렇구나. 폭탄을 최대한 많이 아껴야 되네. 뽕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뽕. 아 이럴수가. 이러다 폭탄 터지게. 에리가 지금 밖에 나와있죠? 에리가 지금 태권 부위를 조절하다 뒤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보스는 누굴까요? 그래 로봇 대 로봇 시겠네. 한마디로 누굴까? 누굴까요 보스? 아니 람보라니. 람보라니 하필이면. 아 람보가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제일 아는 람보가 나오다니요. 아니 이럴수가. 왜 이렇게 하는거야 이거. 좀 어렵네요. 로봇 대 로봇이라니 이럴수가. 펑 이렇게 때려내나? 쟤는 어떻게 때려야 되는거야? 저거는 어떻게 때리는거죠? 아 어이가 없네요. 좀 죽어 이 새끼야. 뭐야? 너 너무했는데? 너무했어. 좀 너무 죽었네요.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어렵다니. 미션 컴플리트.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대체. 너무 어렵네요. 벌써 파이널 미션이라니. 어 터보부터 탱크가 나오더니 감사합니다. 탱크를 타고 날아갑시다. 근데 탱크가 복하게 될 것 같네요. 호우! 컨트롤. 네 컴플님. 아 됐네. 핸드폰으로 사람찾기 가서. 잠깐만요. 내가 지금 채팅 이거 할 시간이 없더니. 아이고 탱크 파괴되겠습니다 이거다. 좀 분발하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았어. 이렇게만 계속해주면 될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폭탄. 폭탄이 계속 나오네요. 폭탄을 계속 쓰라는 것 같네요. 아주 좋아. 폭탄만 계속 쓰면 될 것 같네요. 폭탄. 아주 좋아. 계속 할 수 있잖아. 폭탄. 폭탄. 아이고 폭탄이 안 썼었구나. 폭탄. 점프. 피해줍시다. 짝건이네. 이럴수가. 폭탄 두 개. 내려줍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되고 이거는. 아, 알아서 피해지네요. 그 다음 뭐지? 탱크가 여기서 지나갈 수 있구나. 아 기공화배 오랜만에 보는군요. 아니 이럴수가. 기공화배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지? 칼을 내밀어 애들이. 뭐야 이것들. 우와 뭐야 이것들. 정말 미래 정말 어렵네. 메탈슬러그 6도 어려웠는데 이건 더 어려워졌어. 메탈슬러그 더블 X 정말 더 어려워졌네요. 아니 이럴수가.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진 거야 이거. 너무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폭탄 두 개. 아 이럴수가. 폭탄에 못 맞췄네요. 하하 괜찮아요. 레이저 나왔습니다. 레이저를 쏘면서 가두는 플레이. 레이저 레이. 아 떨어졌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건 뭐야. 이렇게만 피해주면 될 것 같네요. 폭탄 두 개. 폭탄 두 개.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한 대도 안 맞았어. 이럴수가. 아 저 위에 있는 애들 정말 짜증나네요. 레이저 총알이 순간 900발까지 갔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무시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무시를 하다가는 내가 뒤질 것 같군요. 자 계속 갑시다. 왜 안 가지지? 아 이거구나 보스가. 뭐야 이거. 뭐죠? 아 마치 그거랑 똑같은 것 같네요. 아니 이럴수가. 이걸 굳이 죽어야 되나? 아, 이럴수가. 이거는 그냥 깨지네요. 폭탄만 계속 뜨니까. 뭐야 저건 또. 그냥 커졌네 거대하게. 계속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주면 될 것 같네요. 이건 뭐지? 으이야 로켓 런처 나왔네요. 그 순간에 모든 군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템에서. 이런 세기를 내가 괜히 했는 것 같아. 계속 쏴주면서 가주면서. 아 밑에 또 나오네 애들이. 그럼 이거는 그냥 밑에서 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밑에서 때려주면 될 것 같네요. 굳이 뭐 저거 총알로 받아내서 내가 죽었네요. 아 이럴수가. 너무 총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었구나. 너무 총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었네요. 배민보댄님 안녕하세요.
이럴수가. 계속 가주세요. 너무 어렵네 진짜. 아 여기도 왜 대포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죠? 니들 공고치는? 아 이럴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얘도 어떻게 하면서 이거 원콜. 아 이걸 깨야 되는 거였어? 아 저걸 깨는 거였어. 계속 가주시다. 근데 이거는 칼로. 아 탱크 나오나? 아니네요. 탱크 나오는 줄 알았는데 탱크도 안 나오네. 개무지하면서 달려줍시다. 그냥 개무지하시면 달려주세요. 자 됐어요. 그냥 개무지하면 될 것 같네. 자 됐네요. 어 칼 나오네. 너는 꺼져라. 난 내가 싫으니 꺼져. 타파 폭탄도 사람 맞네 얘는. 자 갑시다. 보스인 것 같군요. 뭐지 이거? 뭐야? 점프. 그냥 한마디로 뭐야 저건 또? 매트릭스? 야 저거 그거 아니야? 오오 뭐지? 매트릭스 그 뭐냐?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있잖아 개 같은데? 폭탄. 뭐야 이거? 아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뭐냐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있잖아. 여기 개 어렵다고?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뭐지? 매트릭스에 걔 나오는 애 닮았잖아. 그 누구냐? 그 뭐지? 매트릭스만에 나오는 그 이상한 동물.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상한 애 있잖아. 호! 피해주자. 막 그 있잖아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누구지? 나 폭탄을 까. 어 뭐야? 호! 방금 뭐죠? 뭔가 피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일단 죽었네 제가.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어어어어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저게 뭐야. 아니 이럴수가. 저건 뭐야 대체. 아 이제 팔이 두 개 남았네요. 팔이 두 개 남았으니까 폭탄으로 제거해줍시다. 자 이렇게 제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다리만 남고 게임이 끝나나? 자 이것만 제거해줍시다. 자 됐네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끝? 게임 끝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헐 저게 하늘을 날았어. 그 위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럴수가. 폭탄? 사전거리가 안 났네. 뭐야 이 웨이브? 왠지 맞으면 지질 것 같네요. 자 계속 때려주면 될 것 같네요. 뭐야 저것도 화개강선? 아니군요. 아니 이럴수가.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이게 뭐야? 이럴수가. 저걸 어떻게 피해? 뭐야 이거 또? 아 대포로. 우와 그래픽 좋다. 왠지 깔아앉을 것 같아. 조심하자. 뭐야 저건 또? 아니 이럴수가. 저걸 보다가 예패턴 완전 많다고? 근데 끝났어. 비기너에서 빨리 끝났네요. 뭐 그냥 얘 패턴이 엄청 많은데 게임이 엄청 끝나게 끝났네요. 이게 비기너다 보니까 게임이 일찍 끝나버렸네요. 이럴수가. 뭐 아무튼 클리어. 자 몇 목숨이나 너 했을까? 피오 16목숨을 이어서 했습니다. 벌써 12시네요 아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저는 이만 방송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 너무 힘들었어. 하드로 해보라고? 뒤질 것 같아. 네 펌플님. 자 이걸로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